스포츠센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8·9층 불법 증축 문제가 설계도 진위 여부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재천 씨가 증축 도면을 최근 바꿨는데요. 유족들이 그 배경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유족에 공개한 문제의 스포츠센터 8층 도면입니다. 7층 비상계단에서 올라와 9층 꼭대기층으로 연결된 직통계단 사이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천 소방서에 있는 도면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사흘 뒤인 지난달 25일 제천시가 이 설계도에 문제가 있다며 갑자기 도면 번호와 일련 번호가 없는 도면으로 교체했습니다. 9층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계단을 막고 있던 8층 방화문을 없앤 설계도가 있었는데 실수로 바꿔놓지 못했다고 해명합니다. 도면이 안 들어가 있는데 준공은 되는데 그럼 8층 도면을 교체를 해놔야 되거든요. 9층만 추가할 게 아니고 8층 도면을 교체해놔야 되는데 8층 도면이 교체가 안 돼 있다. 제천 소방서는 당초 설계도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도 또 최근에 설계도가 바뀐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그 소방서를 적용시킨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피난 경로가 되는 계단을 방화문이 막고 있었다면 불법인데 유족들은 현장 감시 때 8층 계단에 방화문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나중에 만들었거나 새롭게 아니면 정말 소방서한테 엉뚱한 도면을 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족들은 불법 증축된 의혹을 받고 있는 8층 도면이 갑자기 바뀐 의혹에 대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